안녕하세요. 색소포니스트 김미영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가요 명곡편에 있는 구세어라 금소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김미영 색소폰을 검색해보시면 제가 강의한 거, 연주한 것들 모두 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요 명곡편, 제가 지은 가요 명곡편에 있는 악보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한주 한주 여러분들과 금요일마다 제가 업데이트 하거든요.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공부한 거는 유튜브에서도 있고 그리고 네이버 밴드, 네이버 밴드에 밍밍 색소폰 라인을 치시면 거기에 색소폰 라인, 예, 뭐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같이 음악을 공유하고 뭐 삶의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공간이 있고 그리고 밍밍 색소폰 라인 애드립 공부방, 예, 이 공부방에 이 강의한 것들이 올려져 있고 그리고 이 강의를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직접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시고 그거를 숙제로 제출해서 올려주신 걸 보고 제가 이제 잘한 거는 잘했다, 좀 잘못한 부분은 뭘 어느 부분을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직접 거기 하나하나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공부방을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기독교이기 때문에, 예, 교회 집사거든요. 그래서 밍밍 색소폰 라인 기독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며 색소폰으로 찬양하면서 은혜 받고 싶고요. 그리고 밍밍 색소폰 라인 중고장터가 또 개설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지금 많은 인원이 또 들어오셔서 서로 지금 색소폰 거래를 하고 있어요. 색소폰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다 거기서 이제 거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밍밍 색소폰 라인은 총 4개의 밴드가 있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다 거기에 공동 리더로 열심히 여러분들 소식을 저도 잘 보고 또 거기다가 일일이 댓글 달아드리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은 소개와 밴드 홍보였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제가 이게 뭐 낮에 스케줄이 많았어서 제가 지금 밤에 찍거든요. 예, 밤 12시가 다 되는 이 시간에 스케줄상 예, 바빠가지고요. 예, 오늘은 모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예, 밍밍 색소폰 라인이 여기 써 있고요. 예, 여기는 이제 색소폰 모양이 이렇게 있고, 예, 색소포니스트라고 영어로 써 있죠. 예, 자, 여기도 밍밍 색소폰 라인, 예, 여기 써 있어요. 예, 저희 색소폰 라인 모자죠. 예, 제가 이 모자를 쓰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요 명곡편, 예, 가요 명곡편. 예, 3호 출판사에서 동영상 있는 김미영의 색소폰 가요 명곡편.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제가 연주한 곡들 30곡, 국내 명품 가요 30곡을 똑같이, 예, 모든 기법을 다 똑같이 악보화 시켜놓은 거고요. 그리고 한옥책도 있어요. 예, 동영상 있는 색소폰 김미영의 색소폰 한옥. 이거는 이제 스케일 연습들과 꾸밈은, 예, 그리고 코드 아티큘레이션, 예, 다양한 연습들을 할 수 있는 밍밍 색소폰 한옥이 또 있고요. 자, 오늘은 저와 함께 가요 명곡편에 있는 구세어라 금소나라는 곡을 이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딴 거를 키웠네요. 자, 예, 오늘 할 것은 페이지 수는 104페이지. 104페이지. F 반주 번호는 316. 316 누르시면 되고요. 저는 반주기 F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구세어라 금소나를 한번 볼게요. 예, 거기 사용을 이제 써여 있는 글은 곡 이별의 부산 정거장과 마찬가지로 폴카 리듬에 맞춰서 슬러와 스타카토 표현 정확한 박자에 신경 써서 연주하기 바랍니다. 자, 이 구세어라 금소나 하기 전에 저희가 여지껏, 예, 제가 지금 제 옆에 제 책이 있거든요. 보면은, 예, 총, 자, 지금 갈대의 순정, 아니, 수은등, 가슴 아프게, 갈대의 순정, 선마을 선생님,
그리고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자 요번이 구스여라 금순아 이렇게 많은 곡들을 계속 강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숙제도 올려주셨는데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요 바로 구스여라 금순아 바로 전곡이었어요. 근데 곡이 좀 템포가 빠르고 그리고 구스여라 금순아 같이 폴카리듬. 이별의 부산 정거장이 폴카 리듬이었죠. 거기에 또 이제 좀 빠른 곡은 아무래도 스타카토가 들어가야 노래가 좀 이제 맛이 살고, 그죠? 템포에 맞춰서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자, 노래는 현인. 현인 노래고요. 그리고, 폭스트롯. 폭스트롯. 예. 이별의 부산 정거장도 폭스트롯이었어요. 템포는 108. 자, 108이지만, 되게 빠르게 느껴져요. 빠르게 느껴져요. 그리고 자 폭스트롯은 무슨 리듬일까요? 우선 곡을 딱 보면 리듬 파악을 먼저 해야 어떻게 불 것인지 이제 딱 나오거든요. 폭스트롯은 예 폴카 리듬, 폴카 리듬.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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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리듬을 예. 중국에 많이 사용되고 보헤미안 쪽에서 유래된 중국이래요. 그게 좀 중국의 리듬이래요. 근데 좀 이제 빠른 듯한 리듬이죠.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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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디라랴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자, 샵이 두 개네요. 샵이 두 개면 메이저 중에서는 D 메이저 있고요. 마이너는 B 마이너. 자, 근데 얘는 샵이 두 개고, 자, 끝나는 음을 볼게요, 저희. 끝나는 음은, 예. 여기, C라고 나오네요, 그쵸? 예, 이 부분. 이 부분, 샵 두 개고, C로 끝났기 때문에, 이 곡은 B 마이너 곡. 그쵸? B 마이너 곡이죠? 그 다음에, 자, 이제 한번 볼게요. 전주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전주가 여섯 마디. 그리고 자 여기 예 딱딱 예 6번 마디 끝에 이렇게 슬러가 두 개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전주지만 전주 중간부터 차고 들어오는 거죠. 저희가 이별의 부산 정거장 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주 처음부터 끝까지 불지 말고 처음에는 좀 놔뒀다가 예 7번째 마디 따 띠라라 따따따 띠라라 따따 띠라 따따라 따따따 하고 밴드를 사용하죠. 자, 제가 한번 전주 부분에 해당되는 7, 8, 9, 10번 마디를 한번 불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타카토가 사용되는, 자, 제가 에코 없이 한번 해볼게요. 밴드 맨 마지막에 시에는 밴드를 빠 앙구쇼로 내렸다가 다시 올리죠. 원래 음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거로 돌아오는 거를 밴드라고 저희 배웠었어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노래 들어가죠. 자 눈보라가 예. 슬러도 슬러지만은 스타카토 다음에 액센트가 있어요. 그쵸? 눈보라, 가. 근데 그 액센트가 있지만 거기에는 스타카토 표현이 없죠. 예, 그러니까 걔는 조금 음을 길게 해줘야죠. 자. 예, 근데 액센트를 주는 그 부분에서 빠르게 비브라토를, 가. 예. 하나, 둘, 셋, 넷, 뭐, 이 정도? 예, 그러면, 그, 는, 보라, 가, 이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넣는다 그러면,
4개 정도? 예. 그러면 16분음표가 4개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예. 빨리 예. 이런 식으로. 예.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빨리 세는 것 같이 비브라토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비날리는 이 부분. 예, 눈보라가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비날리는, 예, 이렇게 액센트를 주면서 그 부분에도 비브라토를 살짝 넣어주시는 게 좋죠. 근데 자, 108 템포에 한 박자에 우리가 비브라토를 4개를 넣으려면 깊게 파면 늦어요.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늦고 듣기가 거북하죠. 그러니까 얕게 파줘야죠. 그냥 이 위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깊게 파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휘날리는 이렇게 가야 되는데 휘날리는, 예, 듣기 거북해요. 예. 연주하는 사람은 이제 신나서 불지만 옆에서 듣는 사람은 좀 거북하니까 이쁘게 비브라토를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람찬 흥남부두에 이 부분에도 스타카토가 있고 없는 부분도 있죠. 그 다음에 또 에에 이렇게 끌 때 끈 아니 끌을 때 밴드 부분이 또 있네요. 자, 스타카토인 부분과 스타카토가 아닌 부분이 있어요. 그죠? 레일 때는 스타카토를 하고 도샵 시 때는 스타카토가 아니죠. 그리고 또 레는 스타카토고 도샵 레 도샵, 예, 빨리 갔다 오죠. 그 다음에 시 도샵 이 부분도 스타카토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천천히 제가 다시 불어보면 이렇게. 자, 이번에는 좀 빨리 해볼게요. 맛이 확실히 틀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따라리 따따가 그냥 이렇게 말로 하면 그 밑에, 예, 15번 마디부터 따띠라라 따따 따리라디 따따 따리다디 따디라라, 예, 그냥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는 아까 같이 그 액센트나 그 위에 위에 줄 같이 액센트나 이런 건 없어요. 그쵸? 자, 이 부분도 제가 한번 불어볼게요. 그렇지만 비브라토를 이쁘게 팠다. 아, 요 정도만. 예, 요 정도만. 그 다음에, 미, 시, 미, 파, 솔, 솔, 시, 솔, 솔, 파. 여기서도 이제 스타카토, 솔, 솔만 있죠. 다른 부분에서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길을 잃고, 여기에는, 투, 이렇게. 그쵸? 네, 무슨 말인지는 이제 위에 계속 지금 같은 그 분위기가 계속 지금 세 번째 줄까지 같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따따라다 따따라디띠라라 따라디따라다따따 따따띠라라 따따띠라리라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따따다
따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 부분에서 비브라토 좀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밴드도 또 다 지켜서 해주시고, 거기까지 이제 불면 노래가 1절이 이제 완성이 된 거죠. 그 다음에 간주라고 이제 나와 있고, 조그맣게 악보가 그려져 있죠. 간주 또 하나, 둘, 셋, 네 마디를 쉬고, 30번 마지막에 보면 땡땡 또 그려져 있죠. 땡땡. 이 땡땡, 이 부분 땡땡 그려져 있는 부분에서 또 아까와 같은 전주 때 나온 거. 따따라, 따따라, 디따라. 아, 전주 때 이거 안 나왔었네요. 간주가 틀리네요, 간주는. 예. 전주 때는 따디라라, 따따 이거였고요. 얘는 간주 때는 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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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라리라, 딴, 따라, 따디라리, 따라리라디. 이렇게 되네요. 자, 요 부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요 부분. 여러분들 이제 연습하시다 보면.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제 도 도시 이 이때 도 도시 이 도시 부점 나올 때 도샵시 이 부분에서 비브라토를 이쁘게 넣어주셔야지 또 맛이 날 것 같아요. 자,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그렇죠? 빨리 할 때 이 도샵에 제가 비브라토를 넣고 있죠.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간주를 불고 난 다음에 다시 노래로 가겠죠. 달세뇨, 달세뇨, 예, 달세뇨로 가라네요. 세뇨로 찾아가야죠. 세뇨가 11번부터네요. 그렇죠. 다시 눈보라가 휘날리는 여기였고, 바람참 흥남부두의 나리라리 라따따리라리 따따 따리라리 따리라라 금순이는 어디로 가고 길을 잃고 헤매 어떠냐 따따라 따따라라 띠라리 따라리 따라 따따띠라라 따따띠라리라. 여기 이제 코다가 여기 있죠. 예예. 나 홀로 왔 여기까지 부시고 코다에서 이제 코다로 건너뛰어야죠. 맨 마지막 예. 시 하다음에 여기 시에는 제가 시를 분 상태에서 글리산도로 내려왔어요. 손가락. 근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설명했는데 시 불면서 글리산도로 내려올 때 호흡도 같이 내려와야 돼요. 호흡도 같이 그러니까 작아져야 돼요. 그냥 호흡이 안 작아지고 그냥 손가락만 돌렸을 때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호흡을 줄이면서 같이 똑같은 운치로 눌러볼게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호흡 조절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글리산도일 때도 내가 어느 정도까지는 들려주고 어느 정도까지는 흘리는 게 좀 같이 이제 사라지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마지막 이 마무리가 딱 있어야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되죠? 좀 얄미웠다고 해야 되나? 예. 제목이 굳세어라 금순하잖아요. 예, 굳세어라 금순하. 예. 땅에 정말 굳세어라 금순하들이 많죠. 예,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명인데, 네. 열심히, 금순이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섹스부분으로 불어야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거기까지 하시고, 글리산도까지 하시고,
반주를 맞춰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연주를 해보시고요. 저는 반주를 맞춰서 한 곡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어요. 예, 그거를 애들이 공부방에 같이 이제 옮길게요. 제가 그 전에도 계속 반주를 틀고 여기서 불면 불 때는 괜찮거든요. 불 때는 괜찮은데 약간의 둘이 시차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그거를 애들이 공부방에도 써주셨어요. 그렇지만 얘는 이제 기계적으로 예, 이렇게 결함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그냥 듣고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나중에 틀었을 땐 또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이고 걔를 어떻게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예, 저는 이제 강의를 찍을 때 한 번도 NG 없이 그냥 쭉 찍거든요. 곡도 항상 그런 식으로 찍는데 지금은 밤 12시, 지금 시간은 밤 12시 28분이에요. 근데 또 이제 걔를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음악을 틀고 불어주지는 못하지만 그거는 뭐 이미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대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대신 무반주로 한번 그러면 무반주로 제가 쫙 불어드릴게요. 처음부터. 예. 잘 그게 낫겠죠? 7번부터. 7번 마디부터. 근데 이제 악보를 제가 빨리 못 돌리니까. 이 부분에서 아까 얘기를 많이 했다. 이 부분에서 좀 작게 불어야 될 것 같아요.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동남부두에 다음에 다디라디라따. 저는 이 부분에서 작게 불어요. 네, 제가 지금 이제 아까는 쪼개서 부를 때랑 지금 다 통으로 부를 때랑 이제 제가 어떻게 부르는지 이제 거기가 또 생각이 났네요. 다시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훈남부두의 노래부터 불러서 이제 그 부분 그 다음 지금 말한 그 부분에서 작게 제가 저도 모르게 이제 딱 확 줄이는 게 느껴졌거든요. 얄밉게 또 부르는 것 같아요. 15번부터 19번 이 부분은 조금 얄미운 듯한 깍쟁이 같이. 그 다음에 이제 간주가 예, 네 마디가 지나갔다 치고 자 간주를 하고 나서 다시 달센주에서 세드로 넘어가니까 넘기면서 이제 하려니까 또 이제 약간 힘들었네요. 일부러 에코를 처음엔 좀 넣고 하려다가 그냥 에코 없이 그냥 생톤으로 갔어요. 생톤으로 가도 뭐 예, 이상하진 않으니까 생톤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더 잘 들을 것 같아요. 미세한 것도 잘 들릴 것 같고 해서 이제 생톤으로 했으니까 라고 하시는 분 없겠죠? 그리고 예 오늘은 악기를 예전 쓰던 걸 갖고 왔어요. 제가 예 밤 예 9시부터 10시까지 앙상블 연습을 하고 예
리라 밴드에서 이제 앙상블 연습을 하고 지금 후다닥 왔기 때문에 제 악기인 줄 알고 막 열심히 싸갖고 왔더니 예, 예전에 제가 쓰던 악기네요. 예, 저희 남편 악기를 제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왜 악기가 틀려요? 이럴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평소에는 저는 얘는 안 써요. 예, 어쩔 수가 없이 여러분들께 금요일날 강의는 올려야 하고 급한 마음에 예, 악기까지 잘못 챙겨왔네요. 예, 너무 반갑고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올리는 게 여러분들 되게 쉬워 보여도 그러지 않아요. 가끔가다 제가 이렇게 침을 삼키잖아요.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하더라고요. 침을 왜 삼키냐고. 이렇게. 예. 근데 계속 말을 하고 여기는 지금 조명이 이쪽에도 있고 제 바로 앞에도 있어요. 예. 환경이 아무래도 계속 말을 하는 환경이고 악기를 불어야 하는 환경이고 되게 여기는 되게 건조해요. 그런 거는 이제 잘 모르시더라고요. 잘 모르시고 왜 이렇게 침을 삼켜요? 뭘 해요? 뭐 해요? 예,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많이 고칠 건 고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저의 힘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예,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밍밍 색소폰 라인 사랑해주시고 애들이 공부방에 숙제를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